예, 하세요. 예. 당진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서해대교를 건너면 바로 거기가 당진인데요. 가깝고도 먼 곳입니다. 성함 다시 한번 말씀. 유종인입니다. 연세는? 73세입니다. 어이구. 국가나이에요. 그래서 저 회장님보다 한 살 위입니다. 회장님을 책에서 뵙고 항상 흠모하면서 저렇게 이타적인 생활로 늙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그 김수호라고 하는 서울 친구 소개로 이곳에 도착을 해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고수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 치유 사례 한 가지만 저는 8월 15일부터 맨발 걷기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징후가 느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우리 박동창 회장님이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약 한 20년 전에 직장 생활할 적에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 눈꺼풀이.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한 여자 의사님이 아무래도 전해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해삼이라든지 바나나를 열심히 드셔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전해질이 뭡니까 했더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텐데 왜 모르시느냐고. 우리 몸에는 전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작동이 미흡하면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서 자기는 그걸 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해삼은 비싸고 바나나는 싸고 그래서 바나나를 열심히 먹었더니 아이 떠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나나 먹으라고 권유했거든요. 근데 한 15년 전에 PET CT를 찍어봤더니 흉선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흉선이 어딘지 모르시죠? 폐와 심장 사이에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끄트머리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고 봤더니 암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항암 주사를 6번을 맞으라고 하는데 3번을 맞고 났더니 도저히 뭐 어려워서 못 맞겠어요. 전신에 있는 털이라는 털은 다 빠지고 도저히 뭐 이거는 내가 이거 주사 맞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단을 하고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종양내과 선생님을 만났더니 왜 치료를 받다 말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맞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려 맞아도 어?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하지요. 그러면서 평생을 눈이 그럴 때에는 평생을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그마한 약을 처방을 해줘가지고 지냈는데 오른쪽 것이 내려다가 이제 왼쪽 것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지속이 돼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약은 계속해서 먹는데 의사 선생님은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자기한테 꼭 와라. 이 병 가지고 죽을 일은 없지만 평생을 먹어도 되고 먹어야 되고 먹어도 아무 인체에 영향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먹고 있었는데 금년도 8월 15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박 회장님의 책을 보고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일체. 당연히 약은 안 먹죠. 약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꼭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타 아까 저기 저 무릎이 불편해서 계단 넣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도 등산을 하고서 내려갈 때면 꼭 이 오른발 무릎이 불편을 느꼈거든요. 제가 향기에 나갑니다만 향기는 계단을 통해서 대상전 올라다니는 것도 이용 불편해. 그런데 이 운동 한 뒤부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새벽이 저는 새벽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좋아지는 증세를 몸으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사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74세인데도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지금 이제 이 눈꺼풀이 내려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땅 속에서 전자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전자의 고갈, 전자의 결핍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평생 약을 먹으라 이제 이렇게 처방하잖아요. 근데 그 약은 아마
스테로이드 제제일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제어를 하지만은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맨발로 걸으신 지 불과 지금 한 달 45일 만에 지금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이 땅의 치유력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겁니다. 결국 제가 설명드리는 맨발 걷기의 이 치유 효과 이론 체계가 다시 한번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당진의 저기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지회를 만드셔가지고 지회를 이끌고 가실 그런 분이십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